아이고. 먹어봤대. 아, 그래? 아이고, 젊은 게 정말 다 별걸 다 먹냐. 아이고. 야, 미자야. 맘에 들어? 나도 어디선가 그 전화가 올지도 모르지 않니? 아니, 평생 안 오는 뭐 전화가 너 오늘이야 오겠냐? 아,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집피대하고 그냥 만나든가. 하기는 그 옛날부터 쪽지 같은 거 슬쩍슬쩍 전해주는 게 더 감칠맛이 좋았잖아? 그럼, 그럼. 그래, 그래, 맞았어, 그때, 그때. 각자의 시간을 즐긴다니, 저게. 어디로 와서 저게 각자의 시간이야, 저게. 그러게요. 제발, 우리도 각자의 시간을 갖고 좀 살자. 정말 내 인생이 얼마나 길고 온지 모르겠다. 내가 너 같은 걸로 같이 나에게 사랑을 생각하면 말이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야, 벌써 두 시간 흘렀네. 지금쯤 분위기 쫙했는데. 그러게. 아, 혹시 너무 마음 먹고 진도 확 빼주는 거 아니야? 어머, 창미 씨. 유나 씨, 이리 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그 꿈을 오늘 밤 실현하는 날, 내 품으로 와서. 몰라, 몰라. 장동직이잖아? 영화 찍나? 그러게, 근데 여자는 누구야? 여기는 누구지? 사람들이. 건배. 티야. 뭐야, 30분이나 기다리게 하고. 미안, 우리 동네 비디오 가게는 다 대여 중이라 옆 동네까지 갔다 왔어. 그래? 그렇다면 한번 봐주지. 팝콘은 사왔어? 응, 자기가 좋아하는 카라멜 팝콘. 어, 진짜 맛있겠다. 어떡해. 나는 콜라 마실 건데, 자기는? 나도 콜라 마시지 뭐. 그래? 그러면은 자, 준비 시작. 어쭈, 이렇게 나오신다 이거지? 좋아, 아주 박살 내주겠어. 말이 길다, 어? 담벼. 아, 뭐야, 너희들 우리 나간다고 계속 이러고 있었던 거야? 어. 아씨, 뭐야. 거봐, 누나 씨 나한테 안 된다니까. 한 판만, 딱 한 판만 더 하자. 됐거든. 한 2년 동안 연습해서 오면 그땐 내가 도전을 받아주지. 아, 나는 피곤해서 잘 살. 나 피곤해 죽겠다. 아, 지영아, 정리 좀 부탁해. 아, 도대체 이게 얼마짜린데? 이게 뭐야, 돈만 쓰고. 아이고. 야, 참 특이한 것들이네. 기껏 멍석 깔아놨더니 그냥 저것도 둘이 그냥 확 갖다 가둬버릴까 우리? 아, 시끄러워! 이거 정리나 해! 괜히 쓸데없는 머리 써가지고.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거. 우리가 먹을 수도 없고. 야, 미자야. 아니, 너는 곧 내일이 되려고 그러는구만. 또 어딜 나가려고 그래? 한우 씨 만나러 잠깐 얼굴이나 보자고 해서. 아니, 하루 종일 떠들고도 뭐 또 할 말이 남아있냐? 일찍 들어올게요. 자. 아이고. 조카는 연애 안 해봤어? 좀한테 다 그러는 거지. 아, 좋아 죽겠다, 자기야. 응? 아니, 차라리 말을 안 해버리든가 말이죠. 아침에 나가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또 밥 먹고 그리고 영화 보고 또 수다 떠느라고 그냥 계속 전화질 말이야. 전화도 못 받게 만들고 남들 다 헤어져서 들어오는 시간에 또 나가서 얘기한다고 나가고. 그러게요. 아직 뜨끈뜨끈하네. 뭐, 보면 뭐 전화도 잘 안 오면서 뭐를. 아, 보십시오. 금방 전화해서 비난하지 않습니까? 여보세요? 최? 네. 어머니 전화입니다. 네. 전화 바꿨습니다. 보고 싶었어. 나도. 못 본 새에 더 이뻐졌네. 자기는 더 멋져진 것 같은데? 자기야, 우리
각자 시간 보내기 이런 거 하지 말자. 보고 싶어 죽겠더라. 나도. 오늘 못 본 만큼 실컷 봐야지. 이러니까 호빵맨 같네. 아, 뭐야. 자긴 개구리 같아. 어? 영희야, 영희야. 아까는 왜 그런 거니? 어? 뭐 와인이 별로였어? 아니 조명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니? 어? 아, 말 좀 해봐 좀! 야, 니들이 중고등학생들이냐? 요즘 고등학생들도 니들처럼은 안 살겠다. 너 정민이 아니지, 그치? 철수 맞지? 응? 유나 씨, 내가 저번에 유나 씨랑 있으면 가슴이 느리게 뛴다 그랬던 거 기억나? 응. 뭐야, 확인사살 하는 거야? 아니, 요즘은 유나 씨랑 있으면 가슴이 좀 뛰는 것 같기도 하다고. 살짝. 그럼 거절은 아닌 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지? 그런 것 같은데. 정민 씨가 먼저 얘기한 거니까 각오해.